그러니까 결국은 SALE, LEAP란 말이에요. 이게 뛰어난이에요. 뛰어난, 두드러진. 같은 말이 컨실리언트, 이게 리질리언트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리질리언트 뜻이 뭐야? 다시 리프한다고. 얘가 뭐야? 회복이 빠른이라고요. 얘를 뭘 가지고 설명했냐면, 어느 섬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솔라넘쳐서 다 덮어가지고 생명체가 살수 없는 거예요. 보면서 이 섬은 이제 다시는 회생이 안될 거다 했는데, 몇년 뒤에 갔더니만 풀이 자라고 있고 벌레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리질리언트하네. 컨실리언트는 뭐야? 함께 뛴대잖아요. 이 어려운 단어가 어근으로 뜨잖아. 얘는 일치하는 아니야? 얘 결국은 컨설트와 같은 말이에요. 컨설트도 이거예요. 이거 어근이 같잖아요. 이거 함께 리프예요. 이건 뭐야 뜻이? 컨설트가 상담, 상의하다 아니야. 함께 뛰는 거예요. 세일리언트도 그런 거고요. 세몬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니? 그건 쓸 필요 없죠. 리절트니 무슨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어설트는 뭐야? 에헤이. 인설트 다 그렇잖아요. 얘가 뛰어오르는데 뭐야? 얘는 상대방 위로 뛰어올라 밟아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그래서 얘는 공격하다고. 얘는 뭐야? 모욕하다 아니야? 밟아버린다고 위에 올라가서. 능조는 괜히 했니? 그거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야 되나요? 와, 고등학교 가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 때 끝내고 고등학교에서 연습해야지, 반복해야지. 가자. 그한 그룹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It does not do much to mitigate the risk of hostility toward the other groups. 그러니까 other groups가 안 되는 거, 다른 그룹까지 안 가는 거예요. 비마이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오는데, when it also has a lot of breaching. 그러면 얘가 bonding이 나오고 breaching이 나왔으면 얘가 어쨌든 대조되는 개념이라는 거 아니야. 그 안에서 결속이 아니라 breaching은 뭐야? 다른 그룹까지란 말이에요. 다른 단체까지 포함하는, 즉 진정한 A란 말이에요. A가 뭐야? 여기에 인터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연결시킨단 말이야. 그룹과 그룹 사이를. 그런 소셜 캐피털이, 그것이 뭐냐면 between members of different groups란 말이야. 얘가 A란 말이야. 다른 애들. 여기 뭐야? 얘가 얘란 말이야. 얘하고 얘가 OP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더니 even the source is much more likely to work together and on key public goals. 나머지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if they are to help diverse democracies sustain peaceful cooperation 하려면 requires bowling leagues가 어떻게 돼? 얘가 A가 된다는 얘기 나와야 될 거네. A는 뭔데요? 지들끼리 하지 말고 다른 그룹하고 좀 해마. 그래야 막안 싸우는 것만. Broad cross section of society잖아요. 이는 뉴가 왜 나오니? 뉴가 디시전 메이킹 왜 나오니? 의사결정이 왜 나오니? 파티스페이팅 참가하래, 바운터리 아니, 이 자원봉사 뭐 이런 거 아니잖아. Adapt wisely to the new international context. 아니, new 얘기 나온 적이 없다고. International은 지금 물고 들어간 거고요. 다른 나라, 아니 꼭 나라도 아니지만. Foster intimacy between members within a group. 얘는 정반대 아니야, 정반대. 얘가 B란 말이야. 그 안에서만 하면 안 돼요. A로 넓혀져야죠. 뭐가 문제였어? 장민아? 응? 그니까 5번이 지금 매우 상태예요, 매우 상태. AP를 잘 잡아보세요. 여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근데 유일한 힌트가 얘예요. 번딩이 나오는데 왜또 이거 설명하는데 또 브릿징이 나오지? 아, 얘는 지들끼리구나. 아, 원그룹. 얘는 그룹이 다른데 연결하는 그 얘기. 예, AP 얘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 34만 하면 돼. 34 가자. 빨리 가자. 공적인 상황에 더 적합한 언어 형태가 있었다는 생각.
어려워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For a linguist. 얘는 그거 아니야. 내가 니한테 얘기했던 주어가 뭐니? 그럼 for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얘가 음성의 주어 아니니? 했잖아, 이거. 고3 되면 나온다? for부터 시작하는 문장? 이거잖아, 이거. 이거 원래는 뭐로 바뀌어야 돼? It is.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냐? It would be pointless for a linguist to hope. 이렇게 나가야 돼, 원래. 그럼 it는 뭐니? 가져, it는 뭐니? to hope 쓰면 안 돼. for a linguist to hope로 써야 돼. 이런 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아니야? 너 1학년 때 나하고 이거 얘기했어. 학교 선생님이요, 뭐 얘기하길래. 얘기했었어. 네가 어떻게 여기 앉았었지, 그때. 예, 갑니다. 다른 건다 머리가 아픈데 그런 건 어떻게 기억하는지 몰라. 나도 참 신기해, 보면. 머리가 되게 안 좋... 왜 자꾸 안 좋다는 얘기를 하냐. 가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되게 복잡해요, 이거 보면. 좋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좋다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포기한대요. 대중이, 잘 봐. 대중이 이런 생각을 포기하는 거. 를 희망하는 거, 누가 언어학자가 대중이 이런 거를 이런 생각을 포기하는 거를 희망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여야 돼, 그렇지 않니? 이 좋은 걸 대중이 일반 사람들이 포기한대, 그걸 희망한대, 안 된대. 그게 좋은 거네, 좋은 거겠네. 아 그냥 얼음물 그냥 다 그냥 여기다가 촥 샤워기처럼 촥 나오게 하면 좋겠네. 서서 들으라고 했잖아. 자, 시간 없어. 빨리. 특히, since all linguists agree with the public on this.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 돼도 돼. 어쨌든, 이건 하이픈 이하니까 좋은 거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해석 보세요. 우리가 질문 받아요. 만약에 이 모든 것들, 즉, 나쁜 거라고 돼 있는, 여겨지는 것들이 나쁜 거네요. 아, really okay. 나쁜 건데, okay라고? 왜 우리는 그 나쁜 것들을, 얘가 얘잖아. 왜요? 아니, 얘가 오형수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거 아니야? 왜요? 아이, 왜 이렇게 순진무구한 척해. 얘가 오형수면, 얘가 목적격 보호고, 얘가 목적어였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이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 이게 나쁜 그래마래요. 댐인데요? 왜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얘가 얘니까 그렇지, 복수잖아요. 그왜 나쁜 것들을 네 글이나 말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니? 그러니까 나쁜 거라고 여겨지는 게 괜찮다면 왜너 그거 안 사용해? 나쁜 건데. 너는 왜안 사용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쁜 거라고 하는 건안 사용하는 게 맞는 건데, 이 말이에요. 뭔 얘기지? 그러나 우리 전부 다 이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이런 거짓말하거나 뭐뭐인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어려워, 여기. A society of human beings.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는 작동될 거래요. 선행사 관계되면서 불리야, 지금. 그 사회, 인간이라는 사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All spoke or wrote.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써요. 그러나 그것이 지 마음대로 막 쓴다는 거야. 문법에다 맞지 않는 우리말을 우리나라 애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애가 한번 이렇게 쓰는 거 어떻게 써? 그냥 지 맘대로 말을 만들어서 막 써요? 문법에다 안 맞는 말을? 그러나 그것이 성공한, 삶에서 성공하는 똑같은 기회라고 한다. 즉, 통용된다. 그렇게도 된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런 상태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가 네 맘대로 써도 돼. 그러다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게 만약에 그러한 사회에서 작동되는 그러한 것이 작동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쓰는 게 틀린 거면은 작동이 안 된다가 맞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이것도 집에 가서 동영상 봐야 될 걸로 멍 때리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 하는 거 지금 고개가 끄덕거려. 이해가 안 가는 표정 지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the linguist point는 뭐냐? 지가 봐도 말이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안 된마. 누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그게 틀린 건데, 누가 그 틀린 거그 쓰니? 안 쓰잖아. 파란색은 정말 따뜻해요. 아니, 시각적인 거하고 촉감적인 게 어떻게 공감각적으로 나오니? 틀린 거야, 마. 그렇게 쓰면 안 돼, 마. 빨간색은 맛있어요. 그런 말이 말이 되니? 그 쓰면 안 돼, 마. 그렇게도 되지만 전부 다 성공하고 의사소통이 다 된다고? 그런 사회가 유지된다고? 누가 그렇게 말해? 그런 건 없어, 마. 요점이 뭐냐? There are no scientific grounds.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Considering any way of speaking erroneous 하면은 과학적으로는 그 어떤 식으로 막 말하는 것이 이 틀렸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In some structural or logical sense에서 과학적으로는 없어도 시적으로는 허용되잖아요. 공감각적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맞는데 파란색이 뚝뭐 파란색이 나에게 오렌지 향기를 준다. 뭐 말이 안 되는데요. 왜 향기하고 시각하고 이런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틀렸다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뭐야? 막 써도 된다는 거야? 아, 그거 아니란 얘기 하려는 거 아니야. 이걸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는 그런 문맥에 적절하게 하는 거 그런 거 배우는 거 포기해.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오렌지 맛이 난다. 그렇게 막 쓰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논리적인 거 따지지 마. 논리적인 거 따지 적절하게 말하는 거 포기하면은 그렇게 공감각적인 거쓸거 아니야? 그게 막 쓰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마라고 포기해. 그 틀린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거 포기해. 누구나 다말 만들어 쓸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경멸이란 말이에요. 경멸. 그 경멸을 없애버리는 거라고요. 어떤 경멸이야? 말이 되게 어려워요. 문법적으로. The acrid disgust. 아주 신랄한 혐오인데 누구 하냐면은 많이, 그러니까 so many, see, 어떻게 보이냐, many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이때 many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걸 품다예요. 그러한 혐오가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식들이 뭐 하는 놈들이야? 지 맘대로 말을 막 하는 놈들 아니야? Who use the forms인데 이런 형태를 써요. 언어적인 형태를 써요. We have been taught, 우리가 가르쳐짐을 당한 형태들이 여기 지금 목관 대위치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거 뒤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예요. 한참을 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위치가 생략되어 있어요. 고3 때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여기 지금 이게 삽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주관돼요, 참. 주관돼. 다시. 주관돼요. 우리가, 이거 삽이라고 보면 돼요. 가끔 나와요. 고3 가르치다 보면 가끔 나오는데 이것도 나온 거. 도저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위치가 생략되어 있고, 얘가 삽이에요. 집에 가서 네가 반론을 제기해. 이렇게 돼야 돼요. 얘는 삽이에요. 그러면은 그 forms가 나쁘다라고 여겨지는 형태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야? 파란색이 오렌지 향기가 나요. 라고 하는 말 같은 거나 짓거리는 그런 놈들. 저 한심한 놈들. TV 봐. 그 한심한 놈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혐오. 이러한 혐오를 떨어내자 이거야. 뭐야? 그러니까 지 맘대로 막 떠들지 마. 제발 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해. 파란색은 차가운 느낌이 난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무슨 맛이 난다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적절하게 말하자.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포기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 지멋대로 말하는 인간들. 틀렸나? 왜 틀린 걸 말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 혐오. 이걸 떨어내자 이거예요. 뭐가? 언어가 정해진 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말해야 돼. 근데 정해진 대로 말하지 않는 인간들을 미워하지 말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문법상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거 막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상담 오르신 분이 있어가지고 막 멈춰가지고 빨간색 아니었네. 이거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내가 동영상 올릴 테니까 요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